자, 안녕하세요. 써니토익입니다. 자,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날씨가 지금 그래도 나실해서 그래도 춥지는 않네요. 자, 오늘 시험 난이도는 어땠나요? 제가 오늘 시험 본 고사장, 두 번째로 시험 본 고사장이고 제가 추천하는 고사장인데 음질은 좀 편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. 확실히 다른 고사장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파트 2가 좀 후반에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3, 4는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. 항상 3, 4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문장 의미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평상시보다는 좀 쉽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. 파트 5에서는 좀 혼동되는 문제는 없었고요.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버추얼 다음에 그 형용사 고르는 문제에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보면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세 번째 페이지 파트 5 어렵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파트 6 이번에는 지난번에 너무 파트 6 140번 문제가 강사들 사이에,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요. 이번 파트 6 문장 고르는 문제가 항상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파트 6까지 풀고 7을 첫 번째 지문을 풀고 나서 맨 뒤로 넘어가는데요. 파트 7 첫 번째를 풀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특이하게도 아티클이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어서 일단은 아티클 먼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뭐 평상시에는 그냥 맨 뒤로 가서 역순으로 푸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아티클부터 풀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싱글이 아티클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티클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맨 뒤로 넘어갔습니다. 아티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시간은 거의 이제 평상시에 푸는 정도의 속도가 될 것 같아요. 더블, 트리플 약간 읽는 양은 조금 많았는데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고요. 동의어 문제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어드밴스 동의어가 나왔잖아요. 또 다른 것도 생각은 지금 바로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RC는 파트 2가 좀 어려웠고요. 그 다음에 RC는 세븐이 아티클이 싱글에 한 3개 정도 나와서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고 더블하고 트리플은 평상시보다 문제 푸는데 약간 정답 고르는데 있어서 보기가 약간 클리어한 느낌은 평상시하고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싱글은 특별하게 함정 문제 같은 거는 보이진 않았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시험, 지난번 시험보다는 LC 같은 경우는 특히 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LC 같은 경우는 고사장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사장 선택에 따라서 LC 점수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상 이번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시험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